새와 뱀 그리고 원숭이가 있어요. 요 세 마리 동물들과 어떻게 갈 것인가? 저는 뱀은 버리고 뱀은 버린다. 새를 타고 새를 타고 원숭이를 내 목에 목마를 태워서 되게 얘를 이렇게 잘 안 떨어지게 하고는 새가 되게 큰 거예요. 엄청 멋있고 큰 새라서 타고 함께 간다. 타고 간다. 예.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근데 저는 뱀은 좀 무섭더라고요. 뱀은 놓고 간다. 네. 원래는 뱀을 목에 두를 생각이었거든요. 아우. 근데 아 얘가 무서울 독사일 수도 있겠다. 그럴 수도 있지. 살무사일 수도 있다. 셀무사. 셀무사일 경우 네. 나는 어떤 동물도 챙기지 못하고 동물들이 나를 버리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. 살무사를 버리고 간다라고 버리고 간다. 네. 자, 이 리플 자, 새는 많이들 날아간다고 했는데 자식을 뜻하는 거예요. 이놈 자식들. 자식들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함께 계속 있을 수 없죠. 그들 날아가게 놔둬야 되는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.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자, 뱀은 재물. It's money. Money, mon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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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버리고 간 것이죠. 뱀은 버리고. 뱀은 버리고. 뱀은 버리고. 뱀은 버리고 간 것. 제가 버리고 간 것입니다. 어디다 버리신지 모르겠는데 그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가져가. 제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꼭 그 챙겨 가져가겠습니다. 오케이. 아니면은 그 원숭이. 네. 제 친구 제가 목에 들어가는 원숭이가. 네. 너 지금 놓친 게 있다. 네. 하면서 잠깐 네. 갔다 오겠죠. 딱 이 말을 입 앞에서 야. 딱. 이거. 뱀 내가 가져왔다. 네. 라고 하겠죠. 네. 네. 그렇군요. 마지막 원숭이. 원숭이는 배우자. 네. 아까 저 어떤 분이 답을 남겨줬죠. 네. 아무 설명 없이 그냥 monkey. monkey. 내가 배우자다. 오케이. 오케이. 어떻게 지금 마이너스 시기를 좀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. 그러면. 네네네. 해드리자면 일단은 뱀을 두를까를 고민했지만 재물을 두를까 고민했지만 재물을 내팽개치고 오케이. 돈을 내팽개치고 저는 어때 보면 재물을 좀 무서워하나 봐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얘가 너무 그 돈이나 네. 어떤 네네. 그 어떤 금품, 명예 네. 이런 거에 대한 좀 네. 두려움이 있나 봐요. 아 그런가요? 왜냐하면 결국에 네. 그것들이 나를 너무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. 그 변화 너무 좋죠.